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광고 나가는 시간에 투표를 좀 받아봤는데요. 네. 뭐 아주 팽팽합니다. 서로 가라고. 근데 이제 한 분이 이럴 때는 나눠서 담으세요, 그냥. 둘 다 죽이자고요? 한 분이 나 지금 두 개 다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중요한 얘기 해주실 환율. 결국 달러는 어떻게 갈 것인가.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로 간다면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고 미국 시장으로 그러면 도망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네, 이야기 한번 오.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저 뿌띠건이 네. 이건 회장님 닮아갖고 아주 부자 될 상이라고 예전부터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이거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네. 더 많이 보실 분 우리 민경원 네. 선임 연구원님. 저희 방송 이제 그래도 몇 번 나오셔서 이제 적응이 좀 되셨죠? 네, 특히나 네. 정프로님의 입담에 가장 네. 잘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달러가 왜 중요한지 그건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민경원 연구원님 한 번만 더 짚어주십시오. 왜 달러가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건지 달러와의 방향을. 일단 뭐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달러가 중요한 이유는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자처해주기 때문이에요. 대부자. 네. 네. 뭐 돈을 빌려주는. 돈을 풀어주고 뭐 조였다가 아니면 필요한 것에 수혈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에 글로벌 유동성이 뭐냐 달러라고 불러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뭐 작년 팬데믹 사태 이후에 주가 올라간 것도 사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준이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서 자산 가격을 부양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유동성 측면 즉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기름을 이제 넣는 게 되겠죠. 달러 예. 네, 주식 시장이라는 차에 이제 주유를 하는 형태로 달러의 이제 유동성이 자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 때문에 네. 이 유동성의 흐름에 대한 추적을 하기 위해서 네. 달러를 저희가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풀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통상은 이제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르자면 달러가 많이 풀리면 약세로 가는 게 일반적인 시장 논리에선 맞고요. 예. 그 얘기인즉 글로벌 금융시장에 달러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달러에 대한 이제 뭐 희소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뭐 맞겠죠. 네. 자, 우리 달러 현재 흐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작년에 제가 연간 전망하러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때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정프로님께서 네. 시장 지배적인 전망이 뭐냐. 이제 그때 제가 달러 약세 전망이 지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아, 시장은 다 달러 약세로 보고 있다. 네. 작년 네. 연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달러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이제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주요 IB들의 전망이었었는데 네. 지금 1분기 지나고 2분기 막 시작한 현 시점에서 점검을 해보게 된다면 달러는 예상하고 다르게 강세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1분기에는 약세였나? 1분기에도 강세였죠? 네.
1분기가 1분기와 2분기 시작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복기를 해보면 그럼 잘못 맞춘 거네? 네, 근데 뭐 저는 맞춰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아, 시장 지배적으로는 네. 다 약세라고 했는데 우리 뿌띠거니님은 맞췄다 이거죠? 네. 그때 약간 강세라고 말씀하셨었구나. 네, 그때 꿋꿋하게 강세. 아, 그래서 자신있게 무슨 논리였어요? 강세. 일단 그러면은 그거 차트 몇 개 보면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네. 거만한 표정. 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이제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장 다 틀렸고 나 혼자 맞았다 이겁니다. 보기가 네. 정청. 이제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네. 3월 달에 OECD에서 발표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성장률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OECD에서는 6.5%를 찍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6.5%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향 조정을 했고요. 시장에서 이 OECD 자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5%까지는 미국 성장이 나오지 않겠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일단 OECD에서 6.5를 찍었고 네. 시장에서 6.5가 말이 돼? 라고 했는데 3월 FOMC에서 연준이 똑같이 6.5 찍고 OECD 옆에 선 다음에 6.5가 뭐? 왜?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말까지 네. 달러 약세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던 뭐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달러 투심, 달러 투자 전략 자체가 약세 베팅을 청산하는 쪽으로 네.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네. 달러는 당연히 강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좀 재밌는 차트를 찾아서 이 왼쪽에 있는 걸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잘 써먹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시가총액과 네. EU 주요 4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되겠죠. 이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미국 주식의 아웃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럽에 비해서? 네, 유럽 대비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오른쪽에 이제 유로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걸 제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역축이거든요. 그러면 통상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역축. 이제 네, 뒤집어 놨다는 거죠. 그래프를? 네, 유럽 주식 많이 반전. 오를 때 유로화 강세, 미국 네. 주식 많이 오를 때 달러 강세. 네, 맞습니다. 그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괴리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근거로 지금 달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요. 최근에는 이 저평가 구간이 좀 이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교하고 비슷하게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원화가 엄청 초강세라고 부를 정도의 랠리였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출발하고 총을 쏴준 게 위안화였었는데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위안화가 강세였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세계 채권지수에 중국 국채가 편입이 될 거고 내년에 중국 경제 성장이 굉장히 거고. 두드러질 거다. 네네네. 그러면 위안화 자산 사야지. 네. 자금이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외국인들의 국채 보유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초 이후에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 경제 전망이 상향되면서 네. 미국채 금리가 올라왔죠. 그럼 그 순간부터 중국 국채가 가지고 있던 네. 상대적인 고금리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뭐 그 외에 중국이 신용 공급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결국에 금리차라는 가장 심플한 테마를 놓고 보게 된다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금리 채권 위안화 채권의 메리트가 떨어졌고 그러면서 위안화도 강세가 아닌 약세 기조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연초 이후 1분기 그리고 2분기 초까지 지금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리하자면 경제 좋아졌고 네. 금리 올라가니까 뭐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네.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가 더 강해질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달러가 더 갈 거다. 앞으로도. 네, 제 주장인 거고요. 작년 연간 전망에서도 그랬었고 이번 2분기 전망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얘기를 이제 고객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가장 주의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요 시가총액 비교랑 이제 중국 위안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경제 전망이 계속해서 미국이 개선이 된다면 더 갈 거라고 봐요. 미국 달러화 자산들이요. 당연히 경제 전망이 좋아지면 어떤 자산이 좋아져야 되죠? 주식이잖아요. 네. 위험 자산이니까요. 우리가 미국 경제가 이만큼 좋아진다고 하니 위험을 감수할게라고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변수는 남아 있겠죠. 연준이 갑자기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하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겠지만 네.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논의 시작 시점은 예. 가을이에요. 가을. 네, 가을 정도 되면은 자산 매입하고 있는 규모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되면 시장에서 조금 놀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놀라면 달러가 강세가 됩니까? 약세가 됩니까? 그거 테이퍼링 이슈기 때문에 오히려 강세로 가겠죠. 또 강세? 네. 뭐 아니 돈 풀어도 강세고 돈 조여도 강세고 강세? 뭐 그런 뭐야?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말씀을 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부연 설명. 네. 어떤 부연 설명이냐면 이렇게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는 상황에서 최근에 글로벌 IB들이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제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 얘기를 제가 아까 잠깐 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에 연준 정책의 최대 수혜 그리고 글로벌 회복기에서의 미국의 소비 확대는 신흥국의 호재다. 예. 네. 그러면 내년 탑은 신흥국 증시야라고 작년 연말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신흥국 증시 들어가서 사야 돼 네, 네, 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니게 된 거죠. 일제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봤더니 미국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대외기관들의 앞서 말씀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통된 의견이었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사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또 미국 주식이야. 그러면 이제 달러 자산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뭐 테슬라 애플 살 때 원화 들고 은행 가서 환전한 다음에 주식 사야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주식을 사는 미국 주식이 좋은 이슈 역시 달러 강세지만 네. 만약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거 역시 경제학적으로 전통적인 강달러 재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작년 하반기에 강달러를 열심히 얘기하다 틀렸거든요. 네. 뭐 틀린 건 인정을 하는 거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제반 여건들은 달러에 굉장히 우호적인 재료들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퍼링이 나오면 시장이 깜짝 놀래서 야 미국 주식 끝났나 봐 이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에서 다 도망가고 신흥국으로 가고 이런 그림은 나오긴 좀 어렵습니까?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네.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신흥국이 좋진 않겠죠. 아. 왜냐하면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사이드의 대부분이 달러 채권입니다. 네.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로 미국이 한번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네. 제로금리고요. 그렇게 제로금리일 때 신흥국들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 달러 채권 발행해야죠. 네, 네, 기준되는 네. 금리가 제로니까요. 그러네. 물론 트레저리를 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명시적으로 네. 본다면 네.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달러 채권이 많아요. 근데 테이퍼링 이슈를 한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니죠. 그때부터 신흥국들이 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달러로 그냥 뭐 우리 통화를 바꾸면 되나? 아니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맨날 달러만 좋고 이게 참 억울해요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연준이 돈을 풀고 예. 미국 경기 회복기일 때 달러가 약세로 가려면 제가 정프로님께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미국이 상품 수지 적자 확대를 용인해줘야 된다고요. 상품 수지 적자 확대를 네. 용인해줘야 된다. 미국이니까 계속 수입은 하고 수출 안 하는 상황을 미국이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수입을 더 공격적으로 늘려주면서 우리는 소비를 장려해서 경기 회복을 하겠다가 되면 되는데 아까 저 직전에 장희성 선임 매니저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이든 때와 트럼프 때의 무역 정책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보호무역 기조인 건 똑같습니다. 이 사실이 바뀌진 않았어요. 예, 네, 다만 네. 트럼프는 굉장히 공격적인 워딩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바이든은 점잖습니다. 굉장히 젠틀해요. 근데 트럼프보다는 더 전략적으로 후들겨 패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무역 정책이거든요. 네. 네. 뭐, 후들겨 패겠다는 뭐예요? 두들겨 패거나 후들여 패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조금 더 리듬감 있게. 리듬감 있게 패는 게 이제 후들겨 패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사실 네. 미국이 상품 수지 적자를 용인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달러 약세보다는 저희는 강세 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최근에 뭐 달러 강세를 하도 많이 얘기했더니 뭐 제가 달러를 굉장히 좋아만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를 상품 수지 적자 확대를 용인해 줄 때는 전 달러 약세 전망이었었거든요. 2017년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그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수급 자체에서. 네. 그리고 마이크를 조금만 조금 더 맞춰서 저희를 보고 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 네네. 쪽으로 이렇게 네. 마이크를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이 계속 좋은 게 부러우면 정프로님이 미국으로 가시는 순간 상황 바뀌어요. 아, 내가 미국으로 가면 되는군요. 더 그 덕에 약달러야. 네,
한번 좀 보내줘요. 여러분 다 구해드린다니까 내가. 자, 하여튼 그래서 달러는 이제 2분기 이후로도 당분간은 이제 강세 쪽으로 우리 연구원님 이제 보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한국 주식인 것보다는 미국 주식이네요. 그런 건가요? 네, 뭐 제가 주식 쪽 전문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제 전망 뭐 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 미국 자산이 더 좋을 거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주장의 견지인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테이퍼링 이슈 정프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테이퍼링을 연준이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들 놀라긴 하겠죠. 네. 그냥 모니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옆에 와서 친구 테이퍼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긴 하거든요. 누가 갑자기 말을 걸었으니까. 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전망 개선이라는 큰 틀, 이 시나리오 깔려있는 시나리오 기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그 흐름 네.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뭐 위안화 강세가 될 만한 소지는 별로 지금 안 보입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위안화랑 많이 같이 가잖아요. 네. 그 위안화가 강세되면 우리도 좀 갈 것 같긴 한데 그럴 만한 뭐 어떤 소재 같은 건 별로 안 보입니까? 요 부분은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전. 항상 중국은 정부에서 모든 경제 정책을 관리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다른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신용 이제 은행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 얼마나 정부에서 늘려주는지 용인해주는지에 따라서 중국 경제 고점이 결정이 됩니다. 네, 네. 이제 최근에 중국 당국이 자산가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주식이랑 부동산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 금융잔액이나 부동산 대출 같은 걸 조금 억제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경기 부양 쪽보다는 우리가 금융 안정을 추구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로 인한 중국의 신용 공급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 경제가 이미 고점에 와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위안화 강세 나오기 어려울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작년에 위안화 강세 전망을 많이 얘기했던 하우스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중국의 쌍순환 전략. 네. 미국의 무역 압박이 심해지니까 내수 활성화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앞으로 끌고 갈 거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연간 전망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정프로님이 계셨지만 중국이 소비 장려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중국 경기 회복 뭐가 이끌었는지 까보면 수출이었다. 결국 수출이었다. 네. 그럼 수출 중심으로 한 중국 경제 펀더멘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네네네. 봤을 때 위안화 약세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물론 소비 쪽을 이전보다 많이 장려는 하겠죠. 네. 하지만 수출을 버려버리고 위안화 그냥 강세로 밀어버려서 수입물가 낮춘 다음에 너네 싸게 물건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로 가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건 참 판단하기가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내수를 살려야 되는 게 또 중국의 목표잖아요. 그러나 네, 수출은 절대 그러려면 없다. 또 네. 위안화는 강세여야지 수입품 가격이 좀 떨어지고 네.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될 겁니다라고 하면 그 얘기하면 되고 네, 위안화가 그렇죠. 약세될 겁니다라고 하려면 역시 중국은 수출이 먹고 사는 가장 큰 그거 아닙니까 하면 되는 거라서 그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알죠, 그 중국이 쌍순환 발표하고 나서 위안화가 어떻게 갔는지 아니면 뭐 수출의 증감 같은 걸 보면 대충 답이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오늘 3월 수출이 나왔었거든요. 나왔어요? 네. 네. 두 자릿수 증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아. 거의 30% 전년 대비 30% 육박하는. 그럼 뭐 약세로 가야죠. 근데 앞으로는 몰라도 요즘은 중국 제품을 뭐 비싸면 안 사요 이러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사니까 다 중국 보고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컨테이너도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굳이 뭐 위안화 강세든 약세든 수출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라고 하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중국 당국의 생각이 중요하겠네요. 정책 기조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소비자 신용 대출을 늘려주는 쪽으로 다시 정책 기조가 전환이 된다면 그건 이제 소비자들한테 돈을 늘리기 쉽게 만들어줄 테니 써라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진작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소득세이나 네. 이런 일반적인 소비 장려를 위한 정책이 나온다면 이제 그때는 위안화 강세를 조금 더 열어도 되겠다 네.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저 배당금 엄청 나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 주요 IB들의 예. 이제 투자 의견이 하향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배당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외국인 배당 규모가 한 7.7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오늘 종가환율 기준으로 한 7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거래량이 한참 많을 때 일평균 거래가 한 70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100억 예. 달러? 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50에서 60억 달러가 소화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요. 배당받은 70억 불 중에 50% 재투자, 50% 역송금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에 됐었습니까? 저희 마음속에 있는 비중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추정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에 어떻게 했는지 보면 대충 그래도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외환시장은 조금 폐쇄적인 곳이어가지고요. 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네, 없군요. 네, 그걸 저희가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건데 50% 기존처럼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더라도 뭐 최소 30억 불은 나간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아니면 그 기간 동안? 금요일날 배당 지급한다 그러면 당장 수요일부터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짧아 길어봤자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가 주요 배당 역송금 삼성전자 관련된 물량들이 네. 소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환율 쪽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역송금은 이미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외국계 은행 통해서 역송금 수요들이 달러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저희가 확인이 됐고 그런 걸 감안하게 된다면 네네. 4월 달은 이 계절적인 어떻게 보면 4월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계절성을 띠는 거잖아요. 네. 이런 달러 수급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인지를 해두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 달러 어쨌든 빠져나갈 거 생각하면 무조건 원화 환율은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베팅하는 상품 없습니까? 원화 가치 하락이면 달러 가치 상승이니까 달러 네. 선물을 사면 되죠. 달러 선물을 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달러 뭐 선물 ETF도 있으니까. 한 일주일짜리 뭐 이런 거. ETF 사면 되죠. ETF 아, 그래? 주식처럼 사셨다가 네. 일주일 뒤에 이제 빠지네 하면 파시면. 그런데 이제 달러 선물 ETF를 사면 달러는 약세로 돌겠죠. 정프로님이 사셨으니까. 아니 뭐 제가 무슨 환율까지 제가 개입하겠습니까? 아, 뭐든지 사면. 아, 내가 뭐 시진핑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어쨌든 그렇게 달러 선물 ETF 이런 걸 사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하면 되겠네. 작게라도 먹어봐야지. 그 3배짜리 있습니까? 울트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울트라 없습니까? 네. 아 밉니다인데. 현금 서비스 받아서 사면 3배 효과 있잖아요. 아 빚내서? 빚내서. 그 디지털 위안화 문제 있잖아요. 네네. 요거 끝으로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그 바이든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일단 디지털 위안화가 문제가 되는 게 네. 뭐 아까 뭐 또 장희성 선임 매니저를 소환을 해야겠지만 그 결제나 이런 쪽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이 추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로존이나 미국보다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라고 보고 있냐면 미국 달러화 패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2월 달에 정프로님 한 번만 더 소환을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이슈였었어요. 네. 달러의 위상이 추락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제 결제, 금융 결제 시스템 내에서 네. 여전히 달러화의 비중은 넘버원이다. 유로화가 많이 쫓아와서 용호상박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달러다. 네. 그리고 이거를 무역 대금 결제 측면에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훨씬 더 88%다 라는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중국 위안화가 무역 결제에서 한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3. 네. 근데 그게 그래도 4등입니다.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2순위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은행 간 결제 시스템으로 보게 돼도 그때도 5위인데 달러, 유로화에 비한 비중이 사실 한 자릿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활용될 리스크를 네. 이제 미국과 백악관이 좌시하지 않고 이제 주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그 정도 이슈다라고 아직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뭐 이것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흔들린다거나 위안화의 위상이 막 치솟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주시하고 시그널을 있다 정도 줬다는 게 굉장히 큰 함의가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뭐 전 세계적으로 결제되거나 이런 돈은 압도적으로 달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환율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요 얘기 하셔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했다. 빼먹은 얘기 혹시 있으시면 중요한 얘기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빨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다 알차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차고 안 알차고는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알찬 걸로 가십니까? 네, 뭐
댓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평가받는 걸로. 아, 댓글은 좋아요. 예, 우리 네. 뿌띠거니. 뿌띠거니. 아, 요즘 이제 뿌걸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우리 이분은 이제 뿌건. 예, 뿌띠거니. 아, 저도 그럼 역주행을. 역주행 한번 하셔야죠. 예, 도로에선 하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로 역주행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출연하셨던 아, 민경원 선임연구원님 컨텐츠 한번 꼭 보시면서 오늘 주셨던 말이 아 진짜 그때 했던 말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좋은 은행이죠? 네, 좋은 은행입니다. 네, 얼마나 다른 은행에 비해서 우리은행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30초 시간 좀 드릴까요? 아, 이거 PR 시간이 되는 건가요? 네, 아, 이거 애사심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애사심 행장님 이걸 안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트레이딩부를 가지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딜링룸을 보유하고 있고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저희 딜러들이나 저희 트레이딩부에 거주하고 있는 네. 예, 근무하고 있는 네네. 마케터들 아. 역량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최고 넘버원이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전문성이 뛰어나다라고 PR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환전은 우리은행에서? 네. 웬만하시면 우리은행 지점으로 아. 오시는 걸로. 네. 신한 KB는 은행으로 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면 되겠죠? 우리은행은 또 제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즐겁게 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은행 민경원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